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항해사입니다. 오늘은 라이프보트 엔진 시동 거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초록색 캔버스에 쌓여있는 배터리 충전용 콘센트를 뽑고 라이프보트 내부로 진입합니다. 라이프보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배터리 박스가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배터리 박스가 보이고요. 배터리 박스를 열고 찰싱으로 되어 있던 스위치를 디스찰징으로 바꾸어 줍니다. 배터리를 사용해서 엔진을 테스트하겠다는 말이죠. 그리고 조종석으로 가서 앉으면 메인 스위치가 보입니다. 메인 스위치를 오프에서 런으로 바꿔주고 스타트 버튼을 시동이 걸릴 때까지 꾹 눌러줍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시동을 끄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진을 스타트할 때와 역순으로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시동을 멈추려면 스탑 버튼을 멈출 때까지 꾹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동이 멈추게 되면 혈대와 역순으로 메인 스위치를 런에서 오프 포지션으로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디스차징으로 되어 있던 스위치를 차징으로 바꿔주고 나갈 때 충전기를 다시 꽂아주면 끝입니다. 감사합니다.